설계 변경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 시공 계약임에도 수급인에게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그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밑에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보통 입찰로 이렇게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치면 입찰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의 설계안을 충분히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검토를 누락해서 나중에 발생하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공사 네 책임이다 라는 규정을 입찰서에 막 집어넣습니다. 계약 체결하면 그 입찰서를 계약 문서라고 붙이겠죠. 그러면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 오류가 발생했어요. 추가 공사를 달라고 했더니 도급인이 아 무슨 소리야, 입찰 당시에 내가 설계 도면이랑 물량 내서 다 주면서 니한테 두 달 동안 검토하라고 입찰 기간을 줬고 그 기간 동안 너희가 다 검토해가지고 단가 써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이 누락 부분도 사실상 너희 이 금액 안에는 리스크 금액으로 다 반영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 못 줘. 이렇게 거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진짜 못 받는 거냐 라는 게 문제가 되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들은 쭉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이 하급심 판결이 아까 앞에서 설계 변경 승인절차 없었던 거에 대해 구판례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 범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줄만 읽을게요. 입찰 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입찰자인 원고의 잘못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고 명백한 설계 오류에 대한 보완 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것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런 설계도서 검토 의무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를 넘어서 모든 설계 오류 사항에 관한 보완 책임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부담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이게 제한된 기간 내에 시공사가 검토할 수 있는 통상적인 주임을 다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이 책임이고 그걸 벗어나는 것은 이 책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면 이 통상적인 주임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또 다툼이 있겠죠. 이 건에서는 입찰 시에 도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서 금액을 내고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입찰자 중에서 일단은 너하고 먼저 협상을 해볼게 라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해서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질의 회신 같은 걸 또 막 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설계 도면까지 나와요. 계약 체결 이후에 그걸 보완을 하는데 그 보완되는 것까지는 다 네가 요거 검토했던 거니까 네 책임이고 그 이후에 바뀐 것들은 네 책임 아니야 이렇게 선이 그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계약 체결 당시까지 결국은 시공사가 내가 검토할 수 있는 범위랑 그 가능한 범위 어디까지인지 내가 잘 소명하는 게 이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주장을 했냐면 기간이 이게 지금 뭐 3천억짜리 공사인데 요 검토하는 기간을 3주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다 검증을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심지어 설계도면을 CAD 파일로 줘야지 그나마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물량이 어떻게 되고 숫자로 딱딱딱 나오는데 PDF 이게 뭐 일종의 영업 비밀 이런 것 때문에 PDF 파일로 줬습니다. 이런 등등등을 자료랑 증인으로 다 설명을 했더니 아 그래 요 계약 딱 체결할 때까지는 다 네가 보완하는 건 다 네 책임이지만 그 이후 계약 도면은 다 그 발주자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정답은 없고요. 다만 모든 책임을 다 시공사 떠안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지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 합리적인 시공사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잘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추가 공사 대금 제가 아까 세 가지 유형 말씀드렸잖아요. 설계 변경, 유가 변동, 기타 계약령 변경. 그 두 번째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설계 변경은 설계가 바뀌기 때문에 공사의 목적물도 바뀌고요. 공사의 양도 바뀝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공사의 일의 양, 물량과 그 종류의 일에 대한 단가. 이 두 개로 구성되는데요. 이 두 개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설계 변경은 이 물량이 바뀌는 거에 대한 거라고 치자면 이 물가 변동이라는 건 단가가 바뀌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단가를 정하면 바꿀 수 없는 게 원칙이겠죠. 워낙 이렇게 공사는 장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몇 년씩 지나면서 사실 물가가 현저하게 바뀌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시공사한테 이거를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물가 변동을 계약 금액 조정입니다. 요건은 구체적으로 계약에 정한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금액을 뽑는 거는 사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그 금액을 뽑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보통 그 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물가변동 금액을 뽑아가지고 발주자한테 보고서를 내가지고 설계급비를 물가변동 금액을 조정받고요. 그러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당사자들의 약정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도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하답니다. 그 민간건설공사에서는 그냥 일반 조건 제가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물가변동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쭉 꺼서 지워버리고 물가변동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 자체로 뭐 불공정 약정의 무효라고 본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물가변동 계약금 조정은 배제할 수가 있는데, 그럼 밑에 있는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도대체 뭐냐. 물론 이것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 왜 대법원까지 갔느냐 하면 이건 광급공사였기 때문입니다. 광급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물가변동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계약서에는 물가변동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을 안 해주는 규정을 뒀어요. 뒀는데 이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그 규정 65조인가요? 그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압까지 가서 이 계약 조항의 그 국가 계약 법령의 효력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주장을 했죠. 하나는 강행 규정인데 반환 약정은 무효니까 물가 변동 조정 해줘야 돼. 그리고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국가 계약법 시행령 4조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조건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위반되니까 무효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대법원 전압 판결은 그 두 가지 다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 법령상 물가변동의 계약금액 조정의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국가 등이 사인과 계약 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 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데 그칠 뿐 국가 등이 계약 상대자와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사적 자치 원칙상 가능하다는 취지고요.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 법령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계약에서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건 일반론으로 얘기한 거고요. 이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입건에서 사주에 위반됐느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물가변동의 계약금의 조정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한 거고요. 이 판례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참고를 하실 게, 광급공사에서 어떤 약정이, 특수조건 약정이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를 많이 언급합니다. 언급했을 때 결국은,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제한해야 되잖아요. 이 부당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잘 소명하는 게 관건이겠죠. 계약 입찰 체결 경위, 계약 체결 경과, 그 다음에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내 권리를 뺏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를 적용해서 판단한 대법원 판결들이 몇 건 있으니까 그런 판결의 원심 판결들의 사실관계 좀 보시면 어떻게 주장하는 게 도움이 될지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유형인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거라서요. 여기서는 어떤 게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결국은 증가되는 게 물량이 변경되거나 단가가 달라지거나 이 두 가지라고. 요거는 공사 목적물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들이 보통 그래요. 아니면 공사 이하는 일의 내용이 바뀌어서 돈이 늘어날 때 이런데 그 공사 목적물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돈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타 계약 내용은 공사 대금 변경인데요. 제가 갈로로 공사량 증가 없다라고 썼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할 때,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이게 지금 1km 앞에 있는 채석장 쓰기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거기가 뭐 폐업을 해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할 때는 10km 있는 데 가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덤프트로 운반비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런 경우를 바꿔주는 게 이 조항입니다. 그 외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공사에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보통 직접적인 공사에 드는 돈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직접 공사 관련 없는 간접비라는 게 늘어나요. 이런 공사 늘어날 때 공기 연장 간접비 이런 거 보통 이 계약 규정에 근거해서 청구를 많이 하고요. 그 외에 공사가 늦어졌는데 발주자가 안 돼 이거 무조건 날짜 맞춰라고 해서 밤샘 작업해 라고 하게 돌발공사고요. 이랬을 때 돈 더 늘어나는 걸 주는 것도 보통 이 규정을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야간 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면 그 규정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보통 계약서에는 야간 공사를 발주자 승인 없이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발주자 승인 받아서 해도 돈 못 준다. 다만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해서 야간 공사 지시했을 때는 뭐 협의해서 준다. 보통 이런 규정을 두긴 합니다. 이런 기타 계약량 변경으로 인한 공사 위에서는 법원에서 좀 딱 감정에 나온 금액에서 또 감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경을 하는 이유는 뒤쪽에 이렇게 간접비 부분 가사 판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광고공사에 보면 기타 계약령 변경이나 계약금의 조정이라는 규정이 있죠. 이 계약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있는 규정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